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은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3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국내 출시된 BMW의 소형 SUV X1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신형 X1은 지난해 6월 글로벌 첫 공개되고 함께 선보인 순수전기차 iX1과 함께 새롭게 전륜구동 기반 FAAR 플랫폼이 적용된 부분이 특징인데요. 여기에 앞서 출시된 7세대 7시리즈의 다양한 신기술이 일부 탑재되며 상품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차체 크기는 전장, 전폭, 전고가 각각 4500, 1835, 1640의 휠베이스 2690mm로 이전 세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덩치를 키운 모습인데요. 전장의 경우 55mm, 전폭과 전고의 경우 각각 15mm, 40mm, 그리고 휠베이스는 20mm 늘어나 더욱 여유로운 공간 구성을 자랑합니다. 외관 디자인은 매끈한 차체 패널과 긴 루프 라인을 통해 전반적으로 역동적인 실루엣을 나타냅니다. 전면부에는 새롭게 적용된 기역자 형태의 LED 주간 주행 등과 일체형 키드니 그릴을 통해 강렬한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또한 액티브 에어플렉 컨트롤과 히든 타입 도어 핸들 등을 통해 공기 저항 계수 0.26cd를 달성했습니다. 후면부는 양끝이 상단을 향해 날카롭게 꺾이는 디자인에 LED 테일램프가 입체적으로 적용되고 하단에 자리한 대형 디퓨저는 한층 더 날렵한 인상을 전달합니다. 실내에는 최근 출시되는 BMW 신모델에 공통 적용 중인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0.7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조합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탑재됐습니다. 또 큼지막한 크기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눈에 띄고 무엇보다 신형 7시리즈를 통해 첫 선을 보인 BMW의 최신 운영체제 OS8이 적용되면서 다양한 차량 정보는 보다 손쉽게 파악되고 직관적인 사용이 편리하며 고급스러운 또한 갖추게 됐습니다. 이밖에 센터 콘솔 디자인 역시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플로팅 타입 암레스트와 함께 기어 셀렉터와 컨트롤 패널이 묶여 깔끔하고 공간 활용성 또한 높인 모습입니다. 또 BMW 신형 X1은 앞서 언급했듯 차체가 커지면서 공간 활용성도 증대됐는데요. 트렁크 적재 용량은 기본 540m에 2열 폴딩 시 최대 1600m로 넓어져 다재다능한 활용성을 자랑합니다. 신형 X1 파워트레인은 2.0L 4기통 가솔린과 디젤 등 두 가지 사용으로 국내 출시됐는데요. 오늘 시승하는 가솔린 모델인 S드라이브 20i의 경우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30.6kgm를 발휘하고 디젤 모델인 S드라이브 18D는 최고 출력 150마력, 최대 토크는 36.7kgm를 발휘하게 됩니다. 두 모델 모두에는 스텝드로닉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맞물려 효율적이면서도 경쾌한 주행 질감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해당 모델의 복합 연비는 가솔린이 11.7kmph, 디젤 모델이 14.6kmph를 나타냅니다. 이 밖에 해당 모델에는 차선 유지 보조 기능, 스탑 앤 고 기능이 포함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으로 구성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가 기본 적용되고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도 기본 탑재되며 진입 경로에 따라 후진 조향을 돕는 후진 보조 기능 및 서라운드 뷰도 지원합니다. BMW 신형 X1의 국내 판매 가격은 S드라이브 20i X라인이 5,870만원, S드라이브 20i M 스포츠가 6,340만원으로 책정되고 S드라이브 18D X라인과 M 스포츠는 각각 5,770만원, 6,240만원입니다. 네, 본격적인 시승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실내로 정차 상태에서 불쾌한 엔진음이나 진동 같은 걸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요하고요.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좌우 스포크 안쪽은 구멍이 뚫리고 굉장히 콤팩트한 크기의 사이즈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표시가 안 되고 있지만 주행 보조 장치를 설정해서 달릴 경우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 이쪽 양쪽 사이드에 불이 들어옵니다. 주황색으로 약간 이런 시각적으로 경보하는 기능도 작동이 되고요. 앞쪽 디스플레이랑 센터 디스플레이를 요 좌우측 버튼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고 왼쪽 버튼은 주로 주행 보조장치를 설정하고 조절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게감이 저속에서는 굉장히 이 정도로 가벼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가볍고요. 무게감은 가볍지만 조향감은
차체 크기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주행 모드는 요 센터 콘솔에 마이 모드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선 모델들은 주행 모드를 스포츠, 뭐 승차감 위주의 뭐 그런 조절할 수 있는 동력계와 관련된 주행 모드 버튼이 있었다면 이번 신차에서는 신형 7시리즈에서도 적용된 것과 유사한 방식의 약간의 테마로 구성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는 퍼스널이 있고요. 스포츠, 뭐 이피션트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릴렉스를 선택하면 앞쪽 계기판 디자인도 바뀌고 시트에서 이제 마사지 기능을 전달해 줍니다. 또 다른 모드를 선택하면 그에 맞는 앞쪽 디지털 계기판 디자인이 변하고 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변하고요. 주행 관련된 뭐 토크나 서스펜션,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 뭐 이런 게 바뀌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 추가로 이런 테마로 구성된 이런 주행 모드 변경 버튼이 새롭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처음엔 약간 이질적일 수도 있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변화로 생각됩니다. 신형 X1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새롭게 바뀌면서 확실히 이전 모델에서 보다 여유로운 실내 공간감이 느껴지고요. 주행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편안해진 느낌을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스포츠 모드에서는 굉장히 또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더 강력한 스포티함이 느껴지고요. 이전보다는 이런 편안할 땐 굉장히 편안하고 스포티할 땐 또 굉장히 스포티한 그런 변화가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네, 또한 차체가 굉장히 컴팩트한 까닭에 이런 커브길에서도 아주 유연하게 빠져나갈 수 있고요. 주행 모드 선택에 따라서 굉장히 극명하게 달라지는 달리기 성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신형 X1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달리기 성능을 나타내는데요. 가속 페달에 대한 민감도도 그렇지만 이 승차감, 서스펜션 세팅이라든가 스티어링 휠의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변속기 세팅이 굉장히 아주 찰지다고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리기 성능만큼은 굉장히 동급 경쟁 모델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주행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전반적으로 세팅 자체는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에 맞게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확실히 이전 세대보다는 만듦새가 뭔가 더 좀 더 완벽을 추구했다 뭐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커브길에서도 SUV치고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요.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크기지만 이것도 달려줄 때는 BMW 특유의 아주 이 카랑카랑한 주행 질감과 안정성 또한 나타내는 모습을 찾을 수 있고요. 주행 보조 장치 또한 탑재되어 있어서 좌우측 차선을 잘 유지해주고 앞차와의 간격도 설정할 수 있고 그런 기본적인 주행 편의 사양을 탑재한 부분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신형 X1은 이번 완전 변경을 통해서 외관 디자인보다 이 실내 디자인 변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상품성의 완성도를 높인 부분, 이런 부분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재에서도 원목 느낌의 소재를 사용하면서 기존보다는 완전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하고요. 이런 앞쪽의 커브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전 모델보다는 좀 클래식한 면은
덜하지만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BMW SUV 라인업에서 가장 작은 차체지만 예, 이번 완전 변경을 통해서 보다 존재감이 명확하게 바뀐 신형 X1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월드 김은기였습니다.